데이트 중인 커플. 그런데 손톱 걸렸어. 아, 깎아야겠다. 근데 엄마가 여행 가셔가지고 못 깎았어. 그거랑 손톱이랑 무슨 상관인데? 또 엄마가 깎아주는데? 허, 마마 보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래야, 잠깐만. 처음 만날 때부터 분명히 말했지. 나 결혼 생각 없다고. 근데 자꾸 왜 이러는데? 아니, 네가 좋으니까 그렇지. 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 올해 퇴임이시거든. 설마 파퍼보이까지? 그 전에 결혼하래. 헤어지자. 그녀는 일도 안 맞는 남친을 뻥 차버립니다. 연애와 결혼 따위는 사치일뿐.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그녀 변미래. 그런데 이때 나타난 좀비 때 같은 K 직장인 무리들. 뭔가 이상한데? 일어나 변미래! 아이씨. 이건 꿈. 개꿈이었죠. 엄마의 도움으로 머린 됐고 얼른 이따 그 눈곱 대고 와. 얼른. 간신히 집을 나선 미래는 한 대형마트의 MD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3대 영양소. 니코틴, 알코올, 카페. 꿈속 좀비 같은 몰골로 카페인 수혈을 하지마. 헐, 얼굴이 왜 이렇게 썩으셨어요? 나?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수혈 중이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때 자, 식품 MD들 전부 매장으로 내려오래. 10분 내로. 누가요? 사장님. 식품 MD들을 진돗개 1호 발령급으로 긴장타게 만드는 사장. 지나가다 들렸네. 매화 같은 눈으로 매장을 관찰합니다. 야채, 자넨 당분간 쌈 싸먹지 마. 고기, 자네도! 이름 대신 식품으로 불리며 탈탈 털리는데 다음 누구야? 접니다, 떡볶이. 그런데 떡볶이 시스코네엔 애들만 있네? 떡볶이! 미래도 털리나? 제가 여사님께 요청한 사항입니다. 애들한테는 아끼지 말고 팍팍 먹이라고요.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떡볶이에 있어서는 아이들만한 영업사항이 없거든요. 뭐? 그녀의 예상처럼 아이들은 떡볶이에 홀려 엄마를 끌고 와버립니다. 주부들이 아이들 하굣길에 함께 장을 볼 때 매출이 확 올라갑니다. 사장에게 눈도장 확실히 찍은 미래. 떡볶이. 게다가 자네 이름이? 이름까지? 변미래입니다. 제대로 알린 미래에게 따봉을 날리는 미래의 엄마 금혜연.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상태가 안녕하세요. 점점 메롱이 돼가더니 결국 오, 주인님!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 시각 미래가 사는 가족 빌라의 주인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빌라는 안 판다고 했잖아. 하지만 검은 양복의 사나이가 무작정 주인집으로 들어가는데 잠시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미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마트 매장 보안요원 남태평.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건 북두신 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맞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럼 말로 하지. 비록 행동은 투박하지만 쓰러진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와준 고마운 태평. 죄송합니다. 몸부터 잘 챙기세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잠시 후 불! 불? 뭐? 우리 집? 집에 불이 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뭐부터 챙겨야 돼? 뭐? 집문서? 아니 우리 월세 살지. 순간 떠오른 우리 막내! 막내를 구해야 하는데 저지당하고 맙니다. 지금 저 안에 우리 애가 있다고요? 엄마! 막내? 엄마! 막내야! 강아지가 막내였어. 얼탱이가 없는 막내 아들 변현재. 난 안 보이냐? 현재 괜찮아? 근데 집주인은 아직 불난 거 모르나? 그때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운반되고 이 반지로 보아 사망자는 빌라 주인 할아버지. 빌라 간판이 떨어지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아니 불난 원인이 대체 뭐래? 집이고 사람이고 홀랑 다 타버려가지고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한 낮 시간에 게다가 앞집엔 불똥 하나 안 튀고 딱 302호만 탔다라는 건 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호 아저씨는 명탐정 코난에 빙의하는데 방화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는 셋 중 하나일 겁니다. 금전, 원한 아니면 금전 문제로 인한 원한. 아저씨의 추리는 금세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누가 우리 빌라를 샀대. 집주인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이걸 사? 거보십시오. 수상하잖아. 그날 밤 떨어진 각 간판 옆에 보이는 성냥개비들. 진짜 누군가 방화를 저지른 걸까요? 다음날 점심시간 미래야 계속 연락하는 이대로 끝나는 거니? 찌질한 첫남친. 현주임은 언제 결혼할 거야? 전 비혼주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의 멜로는 없었죠. 이번 주말에 약속 없지?
왜? 아버지 길이잖아. 바빠. 게다가 그녀는 인생에서 아버지도. 미래야. 내 쫓았는데요? 아빠가. 저 이제 아빠 없어요. 미래는 왜? 오늘부터 내 아빠는. 평생 깊은 상처가 되는 말로. 죽었어요.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몇 년 후 뉴스에서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나오는데. 고모네 가겠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누나, 맞지? 바로 그때. 네 아빠 죽었다. 고모? 저 사고 아버지 맞아요? 네 이제 아빠 없으니까 그래 알아라.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아빠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죽은 남편의 기일을 기억하는 애연. 이때 새 집주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라는데 100% 현찰로 샀대 우리 빌라를. 예, 현찰로? 집주인은 30억짜리 빌라를 일시불로 땡기는 재력가였죠. 월세 올려받으려는 것 같아. 가서 똑부러지게 싹싹 빌고 오자. 뭐라고요?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월세고 나발이고. 지금 우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요? 곧 계약 만료인 새 집 중 한 곳에서 실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니까 어딘가엔 들어가야 되겠죠? 주인 어르신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따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주말까지 답변해주세요. 이 빌라에서 계속 살지 말지. 아직 이런 사정을 모르는 미래. 이번 달도 스치듯 안녕이로구나. 그녀는 몸이 부셔져라 이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또 이래? 할 거 많아. 현재 용돈 이번 달까지만 줘. 알바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취준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엄마 애연은 넌 그거 다 했잖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누난 큰 똥 치우느라 고생이니까 작은 똥은 엄마가 치운다. 결국 애연은 택시를 모는 전 집주인 딸을 찾아가는데. 건물도 이미 넘겼고요. 진짜 넘겼네. 아니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홀랑 팔아요? 그러자. 왜 팔았냐고요? 왜 팔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요. 이런 상속세. 시세보다 싸게 빌라 넘기면 상속세분 보고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극 F인 애연이 할 수 있는 건 공감뿐. 어떡하냐 우리. 그런데 나는 해결이 됐도. 어떻게? 바로 미인께? 이 집에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네? 히끄 히끄. 알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지만 미인계이요. 맘씨 좋은 주인 아저씨.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이 꼴을 보니 위기감이 든 애연도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남편 없는 여잔 세입자로 받기 껄끄럽다면서 파토낸 놈도 있었고요. 자신의 과부썰은 물론 미래의 썰까지. 우리 딸은 가장 노릇한다고 밤낮도 없이 이래요. 엄마가 돼서 고기 한 점 못 먹이고. 제대로 빌드업 깔면서 집주인을 공략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떡할 거야? 집주인의 의견을 묻는 성냥갑의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저녁 너한테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왜 이래 진짜? 녀석 또 연락한 건가? 내가 상품 보는 눈은 있는데 남자 보는 눈은 없더라고. 꼭 연애 아니어도 이제 미래 너도 좀 챙겨. 미래 너 너무 가족만 챙겨. 이런 충고에도 자신의 미래를 가족에게 몰빵하고 있는 변미래. 뭐야? 나 밤에 웬 제살 왜 지내? 첫 기일이잖아. 이번 한 번만 할 거야. 아니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뭐하러 하냐고. 남인데. 비록 돌아가셨어도 미래에게 아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엄청난 대역죄인이었죠. 지금은 남이지만 그래도 너네랑 마지막 인사는 잘 시켜주는 게 엄마 도리인 것 같아서. 그래도 너가 정말 싫으면 안 할게. 네가 싫으면 엄마도 싫어.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됐던 만능 주문. 오빠. 엄마. 왜? 다쳤어? 왜?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여튼 이 기집애 괴롭히는 것들은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그냥. 나의 원더우먼이었다. 미래에겐 언제나 등록금은 엄마가 마련할 거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든든한 엄마가 있었죠. 엄마. 왜 왜? 나 붙었대. J+ 공채. 진짜?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 미래야. 이젠 내가 그녀의 원더우먼이 돼줄 차례였다. 그런 엄마를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미래. 알겠어. 그녀는 엄마와 함께 웃으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 딱 지금처럼. 장례식도 못 가봐서 미안해. 몰라서 못 간 거야. 우린 잘 살아. 그때 누군가 찾아온 것 같은데? 헐,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아빠? 엄마는 충격에 휘청이고, 엄마! 엄마! 그 순간 재빠르게 애원을 닦아채는 변무진. 변무진! 금혜연, 당신 죽은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뭐야? 살아있는 거냐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는 집주인? 너네 여기 사냐? 당신이 왜 묻는데? 내가 주인이거든. 갑자기 살아 돌아와서 건물주라고? 그럼 그쪽은 뭐예요? 아, 저는 대리인이고 여기 변무진 씨가 이 빌라를 인수한 당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집을 사요? 돈 주고 샀다. 무슨 돈으로요? 아무래도 내 돈이겠지. 우리 집인 거 알고 사신 거예요? 이 썩소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오래전에 갖다 버린 아버지가 우리 집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다. 11년 전 이혼하던 당시만 해도 땡전 한 푼 없던 두 사람. 내 인생에 최고로 잘한 게 미래 현재 나은 거고, 제일 잘못한 게 변무진을 만난 거야. 사실 아빠 무진은 큰 병을 앓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그 병의 정체는 바로 난치병 같은 거였나? 사업병! 너 만두 싫어하는 사람 봤냐? 없어. 돼! 무조건 돼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누나가 빌려줬어. 신체 포기각서 쓰고 체인점 계약했다. 이번엔 자신 있는 거지? 나 변무진이야! 하지만 변무진은 하필 쓰레기 만두 파문이 일어났을 때 만두집을 차린 무지렁이였죠. 근데 그 우리 빌라를 통째로 샀다고요? 하필 자기 쫓아낸 처자식이 사는 집을요? 심지어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대신 불에 탄 302호에서 살기로 한 무진. 진짜 아버지네. 아, 왜 이러는데? 아버지 죽은 줄 알았다고요. 누가 그래? 고모가요. 네 아빠 죽었다. 네 인제 아빠 없다. 나랑 싸웠을 때 하는 레퍼토리인데. 어제 너네가 상 차려놓고 곡하던 게 내 제사였구나. 현재는 살아 돌아온 아빠를 반기는 듯 했지만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미래가 학생일 때 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했는데요. 풍족하진 않아도 즐겁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에 미래는 행복했죠. 하지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때까지 뭐했어? 집이랑 가게 내놔. 미래가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동안 부은 적금에 보험도 다 깨고 알바까지 뛰면서 겨우겨우 돈 마련한 거 알지? 알지. 왜?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러니까 절대 사고치지 마. 엄마는 그동안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아버지한테. 미래야. 이제 그만 꺼져요. 우리 가족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빠가 다시 돌아와 집주인이라니. 백유, 제 뺄게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요. 미래는 아빠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오늘부터 퇴근하고 부동산 투어에서 바로 계약할 거야. 이번 주 일요일이 손님 날이네. 그날 이사 가자. 엄만 내가 알기 전에 똥을 치우는 정도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겠지만 내가 제거한다.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지만 보증금 가격 좀 맞춰달라고 말해봤는데 안 된다네요 집주인이. 아무리 부동산을 돌아봐도 들어갈 집이 없다. 그 사이 무진은 장판에 도배 인테리어까지 싹 하고 들어와 버렸네요. 역시 돈 많으면 빨리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세입자들의 환영까지 받는 무진. 물론 범행 현장에 이사까지 오다니 대담하군. 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건 애연도 마찬가지. 102호는 이사 날짜 정해졌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때. 아버지! 이건 어느 방으로 가면 돼요? 거실에 돌아. 네. 더럽게 눈치 없는 자식. 잠시 쉬며 담배를 꺼내는 무진. 그런데 라이터가 아니라 성냥을 꺼내는 폼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고 보니 화재가 있던 날 떨어져 있던 성냥개비들. 설마 무진이 방화범일까요? 이때 나타난 반지하에 사는 할아버지. 아, 내가 갔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어? 갑자기 당황한 무진. 그리고 한 가방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건들지 마요. 심지어 이사 빨리 끝났네? 전 주인 김 사장님 거는 조용히 처리되지 싶다. 무진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한편 이사 문제로 엄마와 통화하던 미래. 엄마 게 거니 또 봤는데. 왜? 이제야 봤네.
이 낯익은 목소리는 설마 전 남친이었죠? 하필 회사 앞에서 마주치다니 느낌이 쎄한데요. 변미라! 아니 저 미친 도롱놈의 시키가? 우리 헤어지자. 헤어졌잖아. 아니 난 지금 헤어지는 거야 너랑. 뭐? 가끔 이런 애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없다. 너란 여자를 사랑할 자신이. 회사 앞에서 이 난리를 치다니. 사랑이 죄야? 죄냐고! 퇴사각이다. 말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땐 조용히 지켜보는 거야. 그때 지나가던 태평. 하라 씨가 그만해 이제. 네가 헤어지자고 했고 내가 차인 걸로 하자 됐지? 나 이제 가도 되니? 아니 가도 내가 먼저 가. 구질구질하다 진짜. 지금 멸망하는 거 왜 여기서 도망치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그런데 하필이면 아 쪽팔려. 세상 쪽팔린 거 다 하는 중인 미래에게 그가 왔죠. 타요. 근데 자전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렇게 분위기 갑자기 참밀밀. 어쨌든 미래는 태평 덕분에 회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구한 게 맞긴 하지. 태워주셔서. 그때 미래의 상처를 본 태평은 이거라도 붙이세요. 그녀에게 밴드를 건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 모든 게 그저 쪽팔릴 뿐이었죠. 한편 안원장은 어디 갈 거야? 응? 뭐가요? 변씨가 뭘로 돈 벌었나? 5만 원 빵. 근데 다들 뭐에 가셨는데? 우리 집 아저씨는 주식. 여기 세리원장은 복광. 이래서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그 인사는 이 와중에 우리 집사람은 방화범에 걸겠대. 의문의 화재. 전주인 사망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빌라를 차지한 남자. 빌라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무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게다가 이 문신과 붉은 흉터는 또 뭘까요? 아, 그 어디서 봤더라. 누구야? 아, 새 주인 나치 이건데. 어디서 봤는지. 무진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어? 미래 엄마! 코인이래지. 자기 날 거 아니야. 5만원 빵이거든요? 아 몰라요. 그럼 이참에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내. 뭔지 몰라도 엄청 뜯어본 것 같으니까. 알았지? 무진 때문에 덩달아 불편한 관심을 받게 된 애연. 족같은 자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건 새로 달아야겠네. 아주 자연스러웠어.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 아무것도 안 궁금하니까. 금혜연, 나 안 보고 싶었냐? 뜬금없는 무진의 멜로 멘트에 애연은 당황하고 맙니다. 여기 그냥 계속 살아도 돼.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월세. 월세 뭐? 안 받을게. 허? 월세를 안 받아? 애연은 무진의 금융치료를 어떻게든 거부하려 하지만 월 2만 원짜리 적금이 뭐 얼마나 되겠냐. 쉽지 않은 새집 구하기. 엄마 가자. 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엄마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있냐? 없는데 왜 이렇게 미점작거리는 건데! 근데 이게 어따 엄마한테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 질렀다 그래! 둘 다 지르고 있잖아요. 같이 살 땐 속만 썩이던 인간이 왜 하필 빌라 주인으로 나타나서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지. 결국 무진을 만나 속셈을 파악하려는 애연. 왜 왔어? 대체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 알고 샀지? 뭘? 거기 우리 집인 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웃는 무진. 야 너무 갔다 너. 그런데? 거짓부렁할 땐 코로 웃는 버릇 여전하네. 걸렸을 땐 튀어야지. 변무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이 자식아! 그러자 그래 알고 샀다. 너랑 살려고. 애연은 무진의 진심을 듣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너는 또 나가야겠냐?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나 뭐하는 거야? 갑자기 등장한 미래. 손떼 떼라고! 무진은 쫄아서 언능 손을 떼버렸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날아온 발바닥? 그 발바닥의 주인은 바로 태평이었죠. 근데 분위기가 왜 이러냐? 여사님 이쪽으로. 어, 미래 아빠. 엄마 괜찮아? 위에서 봤는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아버님. 한때는 나의 조물주였던 그가 건물주가 되어 돌아와. 이 새끼. 아니 여사
모든 걸 망치기 시작했다. 길빡친 미래는 무진을 다시 넘어뜨리는데.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다. 한편 화재 사고 전날 반지하 사는 할아버지는 화재로 죽은 전 빌라 주인 할아버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변무진. 이 죽이라! 어르신, 이젠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대체 무진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11년 전에 무지렁이 남편에서 건물주 개츠비로 업그레이드된 남자 무진이 아내 애영과의 멜로를 다시 꿈꾸는 JTBC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가족 멜로. 액션부터 스릴러까지 모든 것이 다 되는 멜로 눈빛 장착한 배우 지진이가 이번에는 코믹과 미스터리로 무장했습니다. 불치병인 사업병에 걸린 과거 무진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현재 무진을 완벽하게 소화 완료! 주로 절제된 완벽한 인물을 연기했던 김지수는 애연이야말로 그동안 맡고 싶었던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 가족 멜로 대본을 아주 오래전에 받았고 너무 기다려온 작품이라고 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던 김지수. 거기에 함께 가족으로 나오는 미래의 손나은과 현재의 윤선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손나은은 미래 역할을 아주 잘해줘서 고맙고 윤선아는 애교도 많은데다 연기에 대한 열정도 많았다며 진짜 딸하듯 대하듯 인터뷰했습니다. 가족들 간의 케미 역시 드라마 속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K장녀이자 집안의 가장인 미래를 연기한 손나은. 그녀는 회사에서는 일자라는 미래를 연기하기 위해 K직장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전작 대행사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메이크업과 의상 대신 MD 그 자체로 보이기 위해 활동하기 좋은 옷과 운동화 그리고 노란 꼬무줄로 미래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하자 그녀의 생활 밀착형 연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와 썸 아닌 썸을 탈 남자 남태평 역의 최민호. 그는 남태평을 흰색 도복 같은 매력을 가진 청년이라고 표현하며 다 알면서 상대방을 위해 모르는 척 해주는 행동이 안타까우면서도 대견하다라고 인터뷰했다고 하죠. 20대의 풋풋한 사랑, 중년에 다시 휘몰아치는 멜로, 가족 빌라를 둘러싼 스릴러와 음모, 그리고 미스터리한 남자 무진 등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한 드라마 가족 멜로는 8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가족 멜로 3, 4화로 다시 찾아올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